5%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요. M10W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M10W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5% 수익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적중률이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시장 뷰 전해 듣고요. 종목도 챙겨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맞이해서 그나마 양호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오늘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래소 시장에 약 한 2,500억 정도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나마 옵션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양호한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5일선 회복을 하고 지금 도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캔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돌파 여부, 60일선의 도전은 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거래소 지수 특별한 모멘텀은 없지만 낙폭 과대에 의한 메리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짧게 방망이를 잡고 매매하는 것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만기를 맞이해서 양봉으로 60선을 도전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형주의 장세보다는 개별 재료, 뉴스, 테마 이런 종목들의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종목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바로 이런 개별주 중심으로 좀 맞추어 나가는 것이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오나미 종목 그동안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드렸고요. 현재 보유 종목 혜인이 있습니다. 혜인은 안타깝게만 어저께 4.5%인데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충분히 5%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정산 애강이 바로 은봉으로 21선의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량 거래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은봉이 나왔다는 것은 지지력, 21선의 지지력만 나와준다 그러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 몇 종목 보유한 것 DK라기라든가 우수 AMS, 리노스 보유 전략으로 손절과 이탈이 없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에코프로를 오나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바로 NCA 양극,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 시장에서 1번 스미모트에 이어서 시장 2위 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로 볼 것은 2004년 정부 과제인 초고 고양량 양극 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이 신성량 동력을 위해서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에코프로의 2차 전지형 바로 그 양극 소재 사업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을 보더라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냐 안 늘었냐를 봤을 때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겠죠. 1분기 실적이 매출은 1,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6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약 한 53% 그리고 영업이익도 59% 증가해서요. 향후 계속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는 상당 기간 고점 이후에 굉장히 하락 지속 이 조정 흐름을 보인 이후에 이번에 이제 V자형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요. 21선 근처에서
다시 양봉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충분히 이 지점은 눌림목 구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60일선 돌파해서 5%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종가로 저는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 뭐 손절도 마찬가지 매수가 대비 5% 잡아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에코프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고점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수 체크해보시면요. 코스닥 0.1% 다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냅니다. 72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105선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지수도 장중 270선 무너지면서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현재 272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호가 분위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보합권으로 다시 강보합권에서 넘어서 0.7%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홀로 견조했습니다. 1.7%까지도 현재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주가 방향 완전히 밑으로 틀어냈습니다. SK하이닉스 특히 3.3%까지 현재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파란불로 들어왔고요. CJ E&M과 신라젠 1위부터 4위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장중 3시 부근에서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기도 했는데 현재 0.7%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9만 500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신작 효과로 시총 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5%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현 선물 시장 지수도 수급도 모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4%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거래를 마칩니다. 2100선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 거래일과 비교하면 7포인트 정도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2101선으로 종가가 잡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 다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전 거래일과 비교해도 5포인트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730선은 조금 못 미친 729.7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물량 대량으로 출회가 됐습니다. 2,612억 원 팔아내는 모습 도착이 됐고요. 기관은 오늘 하루 종일 방향성을 탐색을 하다가 11시 부근에 매도량을 줄이고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금액을 늘려갔는데요. 681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샀습니다. 470억 원 강하게 사들였고요. 기관은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11시 부근에 매도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107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매도량을 그래도 줄여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타 법인에서 가장 많은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방사선 관련주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축소하고 방사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디알텍과 인핀트 헬스케어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특히 디알텍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가격대 한폭 가득 채우면서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상승분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했고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았습니다. 4% 오름세였고요. 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일진 다이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사측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노르웨이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계 창계에서 오늘 대량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6.4% 급락이었고요. 27,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